안녕하세요. 혹시 뭐 여기 렙타일 장글 일하신 지 얼마 정도 되셨죠? 네, 계신지? 6월 중순부터. 그러면 지금 제법 몇 개월이 지났네요. 사장님 월급은 잘 주시는가요? 아, 월급만큼은 못 먹어봐.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부산의 랩타일 정글입니다. 사실 랩타일 정글 저희 한 몇 달 전에 들렸었죠. 근데 지금 한번 보시면 짜잔. 와, 전경이 진짜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뭐 일단은 인트로긴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사장님도 한번 모셔볼게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랩타일 정글 대표 오성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매장이 완전 바뀌어버렸네요. 지금 180도 바뀌었는데 생물은 다 어디 갔어요? 생물도 안 보이고 있어요. 생물은 저 던전에 있습니다. 던전? 예, 지하실에 있습니다. 아, 지하요? 예, 지하 원래 있었습니다. 아, 지하가 있었어요? 예. 팠어요 혹시? 아니요. 원래 실내 계단 다 있고 있었던데 저희 브리딩실로 쓰고 있다가 오픈했습니다. 뭐 일단은 너무 길어지는 거 설명 별로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직접 한번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와,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뭐 전부 다 용품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그 여기가 제법 넓은 부지인데 사장님 여기 지금 1층이 몇 평 정도 되나요? 60평입니다. 60평? 예. 60평인데 지금 전부 다 용품이에요, 용품. 와, 씨, 미쳤다, 이거. 오늘 용품 맛집다가 갈 것 같은데. 한 동이 전부 다 바랍제. 이거 흡사꽃 마트 같네요, 마트. 컨셉입니다. 아, 컨셉? 파충류계의 마트입니다. 파충류계의 마트. 예, 손님들은 이케아라고, 파충류계의 이케아라고 이야기하죠. 파충류계의 이케아. 아니, 파충류샵에 바구니가 있어요, 지금. 와, 이거 대박이다. 파충류 용품들이 이게 잔잔구리한 게 많다 보니까 네. 이게 들고 다니면 귀찮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라고 이제. 와, 진짜 멋지네, 일단. 이쪽으로 한번 둘러볼게요. 그럼 바로 처음부터 용품. 이야, 바닥재 완전 한동 꽉 차일 거예요. 그냥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와, 위에도 있고. 위에도 다 바닥재네요, 여기 샌드. 예, 잘 나가는 위주로 해갖고. 이야, 씨, 들고 가고 싶다, 이거 솔직히. 이거 보이시나요, 진짜. 와. 쩐다 이거. 이거 다 돈인데. 아, 장난 아니죠. 유리장이 한 벽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지금. 엑소테라 유리장이. 오, 여기도 이 사이에서 보면 전부 다 바닥재. 아니 지금 이 바닥재 종류 한 몇 가지 지금 넣으신가요? 한 15개에서 20 종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정도 종류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양으로 완전히 조진 거죠. 컨테이너 내립니다. 컨테이너. 컨테이너. 아, 네. 살아있네요 진짜. 와, 이쪽에 이제 또 바인이랑 유목들 또. 와, 진짜 마트 같아요. 마트에 그 우리 이마트에 장 보러 온 것 같아요. 와, 여기 또 장식장 용품이 있고요. 저 반대편에도 엄청나게 또 있는데. 오, 미쳤다. 와, 이게 높이가 제가 키가 엄청 큰데 제가 이렇게 팔을 뻗어도 안 닿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게 쌓여있어요. 이게 한 2.5m 정도 쌓여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엄청난 규모인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용품 한 얼마치 정도 넣으신 건가요 지금? 한 창고까지 다 합치면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 아, 아파트 하나 팔았습니다. 아, 진짜요? 예. 진짜 파셨어요? 예, 팔았습니다. 도전하세요. 10시 바닥재가 파레트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쌓아놓은 항상 파레트로 오죠. 이야, 살아있습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오, 이거 랩타일 정글의 마스코트. 늑대거북이죠? 늑대거북입니다. 와, 진짜 크네요, 이거? 7살 됐습니다. 아, 7살? 예. 와, 얘 진짜 커요. 정말 잘 키우신 것 같은데? 저번에 왔을 때 얘 없었던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샵에 있다가 동생이 키우고 싶다고 해서 이게 동생한테 무료 분양을 했는데 동생이 이제 경주로 멀리 간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살짝 놀랐어요. 저번에 1편 때 사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편집하기 힘들었거든요. 아. 또 사연이 많이 나올까봐 살짝 쫄아서 사이즈로 한번 넘어와 보시면 해높이랑 전구류 엄청나게 깔려있고요. 지금 용품이 너무 많아서 어차피 이거 우리 파충류인들은 다 알기 때문에 뭐 용품이 이 정도 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벽에 또 은신처거를 이렇게 걸어놨네요. 와, 진짜 완전 마트에 마트. 와, 장난입니다. 여기 또. 오, 이 약국인가요? 거의 약국 수준인데 지금. 진짜 엄청나게 깔아놓으셨네요. 야, 이게 메이크업별로 다 있어요 지금. 그냥 없는 브랜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1층은 이렇게 막 엄청난 용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지금 사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지하가 지금 보니까 저쪽에 뭔가가 있는데 저쪽인가 본데. 네, 저쪽입니다. 아, 저쪽에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 보면 생물을 보려는 자여 화살표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시고 돼 있는데 아무도 안 보십니다. 야,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요. 네. 아, 액션 진짜 이쁘다. 이거 내 스타일. 아, 이거 무슨 갤러리야 이런 데 온 것 같은데 사장님. 그럼 꽉 채우고 싶었지만 직원이 그만둬버렸습니다. 아, 직원이 그만뒀어요? 네. 또 괴롭히신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살짝. 아, 여기 거북이도 있고. 그래, 와, 이거 진짜 아이디어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인데. 어, 여기 눈알들이 되게 크레 비어디 여기 레드 아이 아무드 스킨크 여기 깨구리 이게 태구가요? 오, 맞습니다. 여기는 블루터. 오, 정확합니다. 역시 샵 사장입니다.
와, 이거 전부 다 생물인 것 같은데. 진짜 넓다. 여기 몇 평이죠? 지하에? 50평 정도 됩니다. 50평? 예. 와, 여기 50평에 생물을 다 깔아놓으셨네. 그러면. 여기는 원래 저희 브리딩실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거의 새로 오픈한 수준인데 보니까. 아, 거북이 사육장이군요. 예, 아, 거북이 방사장입니다. 살아있네요. 와. 아, 오, 이제 거북이. 여기 동일한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야. 이게 완전 그냥 풀어놓고 키우네요. 이게 뭐 거북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꿈이죠. 이게 상당히 파충류가 살기 좋은 온도인 것 같아요. 지금 부덥지근하게 좀 짜증 살짝 덥고 나는. 습하고 덥고 습하고 저 잘 안 내려옵니다. 직원분이 다 관리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은 안 하시는가요, 사장님? 아, 저는 용품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 용품. 아, 응대 여기 포장 같은 데. 아니, 택배 포장하고 있습니다. 아, 택배 포장. 알겠습니다. 일단 믿어드릴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좀 괜찮은 친구들이네요, 이게. 사장님, 알다보라 되게 좋아하신다고 그때 우리 1편에서 이야기했었는데. 맞습니다. 알다보라를 뭐 그냥 편안하게 일반 거북이들이랑 같이 합사를 시켜놓으셨네요. 뭐 다 똑같은 거북이 아닙니까? 아니, 일반인들 막 손 부들부들 떨면서 키워야 되는. 제가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네. 노후에 이제 정원주택으로 이사갈 때 같이 데려갈 거예요. 아, 같이 데려가실 거예요? 네. 근데 얘가 수명이 길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아, 잠깐만요. 근데 결혼을 하신다고요? 해야죠. 결혼을... 저 마흔입니다. 아, 이제 해야죠.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야, 이렇게 육지거북들,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있고, 아까 전에 저기 보여드렸던 동해로만 있고, 지금 다양한 거북이들 이렇게 방사장에 세팅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제 신규 신생샵 리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빨리빨리 다음 애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이쪽에 반가운 얼굴이 있네요. 야, 우리 손잡이. 손잡이 있습니다. 손잡이. 이게 스냅퍼들은 여기 딱 잡는 데가 있어요. 스냅퍼들은 손잡이가 있습니다. 아, 여기 보면, 여기 딱 보시면, 여기 딱. 야, 들어갑니다. 이거 완전 꿀팁입니다, 이거. 와. 이 친구 상당히 이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또 반기네요, 김군을. 김군님을 반기네요. 유튜브 좀 찍을 줄 아네, 이 친구. 네, 그렇죠. 네, 구독. 이 손잡이 손님들이 많이 알아보시던가요? 많이 알아봅니다. 손잡이 한번 보여달라고. 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근데 그 수조가 그때보다 훨씬 깔끔해진 것 같아요. 오, 이쪽에 보니까 크레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 것 같은데. 다양하게 크레 요즘에 되게 귀하던데 크레가 되게 많네요, 지금. 크레 스튜디오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얘들만 천만 원입니다. 아니, 크레가 요즘에 진짜 금값이더라고요, 금값. 크레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넘어볼게요. 어, 이거 GTP가 있네요. 오. 소롱이란. 아, 소롱? 예. 아, 이 지역에 따라서 무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좀 이쁜 친구로 골라오셨네요, 약간. 도매 받은 겁니다. 아, 도매. 네, 그냥... 정확하게. 도매 받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제가 포장을 좀 해드리려고. 아, 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조절하네. 이쪽은 또 다양한 코스네이크들이 있고. 한번 이 좀 열어서 좀. 생원을 영상 너무 날로 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서랍도 좀 열고. 아, 생원 예, 구경시켜드려도 됩니까? 네, 조금씩 이건 좀 보여주셔야지, 그래도. 볼파이톰. 아이, 볼파가 또 들어왔네요. 네. 어이, 파이드. 오. 야, 여기서 또 볼파를 보게 될 줄이야. 거의 팔방미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뱀개 팔방미인. 그렇죠. 네, 진짜 멋있고. 바나나죠, 이거? 네, 바나나 암컷입니다. 아, 암컷? 네. 어, 암컷 바나나가 또 그렇게 큰치는 않은데, 막 이런 앱까지 있고. 저는 노멀 이런 애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퍼스네이크들,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여기 이게 전부 다 뱀인 거죠, 지금? 다 뱀이죠. 예전에 있던 가족들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아, 그때 영상에 나왔던 가족들은 그대로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1편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1편에 그때 이제 전래동화처럼 많은 설명과 이제 사연이 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또 단골 손님께서 이제 네. 제주도로 취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이야기를 가족이 더 늘었습니다. 아, 더 늘었어요. 네. 아, 놀랐어요. 너 또 뭔가 또 사연이 또 나온 줄 알고. 더 늘었습니다. 아, 손님분이 제주도를 가셔서 기증이 들어왔어요. 아, 뱀 기증이 들어왔다. 네. 아, 그 이야기죠. 네. 아, 올 수컷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올 수컷. 네. 어, 축하하시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저 전화 왔네, 진짜. 이쪽에 또 블루통이 있네요. 저 블루통 오랜만에 봐서 한번 얼굴 보여드릴게요. 파란 혓바닥이라는 이제 뜻이죠, 블루통. 그렇죠. 블루통들 꾸준하게 나 분양이 잘 되잖아요, 은근히. 블루통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제 잡식이라는 거, 키우기가 쉽다는 거. 근데 단 조심할 때 탈피할 때 너무 건조하다 보면 탈피 부전으로 인해서 발가락이나 이런 게 부절이 될 수 있다는 거. 아, 은근히 습도가 좀 중요한 점이거든요. 뭐 갑자기 또 꿀팁 하나 감사드립니다. 어, 이 호구노즈, 어, 돼지코뱀. 아직까지 있다. 지금 마이크에 들어갔어요. 가족이 됐습니다. 아, 가족. 저희 직원이 이제 키워서 자기가 분양해가지고. 아, 직원분이. 네. 직원분 어디 가셨죠? 잠시만 좀 와주신대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뭐 여기 랩타일 장글 일하신 지 얼마 정도 되셨죠? 네, 계신지? 6월 중순부터. 어, 그러면 지금 제법 몇 개월이 지났네요. 네. 사장님 월급은 잘 주시는가요? 아, 월급만큼.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아. 일반적인 이제 공간이 아니잖아요. 네. 파충류샵에 일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저도 이제 동물 좋아해서 오게 됐고. 아, 파충류를 좋아하시는가요? 동물을 다 두루두루 좋아하지만 일단 네. 파충류가 뭐 관리하기에나 또 뭐 최근에 제 반려동물로서 제일 적합하지 않나 하는 시대. 이제 아무래도 좀 개인 생활이 좀 많이 강조되어 있는 사회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런 매력을 느끼고 이제 와서 일해본 소감을 여쭤본 거예요, 지금. 아, 좀
좋은 걸 여쭤본 게 아니고? 만만치 않습니다. 아, 힘들어요. 표정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지금 퇴근 시간이 벌써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현관은 뭐 늘상. 아, 늘상. 저기 사장님 야근. 압덕 사장 같은. 아닙니다. 7시 반부터 마감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방금 화내셨어요. 목소리가 큰 건가? 어쨌든 답변,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땀 나는데 좀 닦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이쪽에, 오, 여기 또 이제. 네, 예, 밥을 먹고 있네요. 오, 아, 또 밥 먹는 모습, 건강하게 밥 먹고 있는 모습을. 오, 되게, 여기 다 넥사이죠. 뭐가 있죠? 지금 레오파드 게코가 있습니다. 레오파드 게코? 선글로우. 아, 선글로우. 요, 요번에 새로 저희가 출시하고 있는. 갑자기요? 한번 살려주십시오. 아니, 잠깐만 한번 볼게요, 근데 제가. 네. 이야기를 하시니까. 무슨, 이거, 아, 이게 바닥재예요? 아, 이게 완전 땅 밖에 틀로 맞춰서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원래 광고를 하시면 안 되는데 뭔가 좀 절실하신 것 같은데 뭐 사연이 있습니까, 이 용품이? 저희 결혼 자금을 다 투자했습니다. 이게 원래 광고는 안 되는데 사장님 이름 써주시죠. 앉아보시니까 너무 비굴해 보이는데. 한번 도와달라고. 아, 나중에 5초 동안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바닥재에 대해서 홍보할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5초 동안만. 예. 자, 시작. 코로나 바닥재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금형을 따갖고 이제 바닥이 딱 맞아요. 일찍부터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얘들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풀만 먹고 지내는. 그렇죠. 완전 육식이죠? 초식이죠. 아, 초식.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뱀 전문이라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알지? 우리 차에서 분양을 하는데. 네. 아니, 사람도 이렇게 묻어가네. 아니, 이게 더워서 말이 실수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이해가 아니고 말 실수로 나온 거라니까요. 네.